빨리 찍어, 빨리 찍어. 고, 고, 고. 아, 드디어 잡네, 드디어 진짜. 아, 진짜. 와. 2년생이네, 2년생. 네, 안녕하세요. 세쿠션 어시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서울대, 경희대, 그리고 대만에서 오신 교수님들이 뭐 맹금유포획 작업을 하고 있다고 여기 와서 한번 촬영해보실래요? 이렇게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일단 무작정 와봤습니다. 맹금유포획 작업이 어떤 건지는 몰라요.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어떤 상황인지는 가봐야 좀 알 것 같고 일단은 재밌을 것 같아요. 맹금유포획 작업. 맹금유? 맹금유를 어떻게 잡지? 여긴가 본데? 어?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김원진입니다. 네. 뭐, 지금 조사 시작하신 거세요? 아직 자고 있어요. 아, 조심해서. 나올 거예요, 예. 아, 네. 네. 교수님, 혹시 실례가 안 되면, 네. 어떤 연구하셨고, 지금 어떤 거 하고 있는지 혹시 그, 소개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거 하는 연구는 붉은배 새매랑 왕새매라는 장거리 이동을 하는 맹금류를 얘네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연구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으로 하는 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대만 연구진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동 생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번식지에 와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굿모닝. 아, 안녕하세요. 굿모닝. 아, 왜 대만 분들이세요? 네. 네. 사람이 되게 많네요. 한 몇 명 정도? 20명. 20명이요? 네, 어진 씨까지. 그래서 지금 아마 한 사람을 제 차에서 빼고 아마 어진 씨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와서 인사하시죠. 뭐.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 티셔츠부터가. 아, 안녕하세요. Hello. Hello. So today you will follow us? Yes, yes, yes. Okay. Cool. 네. 이 도착하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허리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 Hi, Jongbin. This is Ross. I have a question for you. For Griffith's father, Tex. 무전. 아, 무전. 군사 임무 같네요. 차가 다섯 대가 돌아다니니까. Ross, I think we'll find the tag somewhere, so don't worry too much. Let's try to catch the bird in the morning when they're active. Okay, so let's search this valley first and then check every valley one by one. 아, 전혀 안 보여. There's a sparrow hawk, yeah, on the tree. On a tree? There's the tree there, maybe 4 o'clock. It's flying? Chinese sparrow? Or? I think maybe Chinese sparrow. 아, 저기 전깃줄 앉아 있는 거? 아, 붉은 배 새가 왔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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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사례 스페러 저기도 있어요. 오, 붉은데 사례 두 마리. 오, there's one in front of us as well. 여기도 안 했고. Both are males. Both. Can you record? Yeah. Oh, 저기 another one. Yeah. 세 마리가 있네. 밀도가 굉장히 높아. 오케이.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형, 저희 그 한 마리 잡아서 교수님 보고 배팅 사이트로 와달라고 좀 말해주세요. 아, 네, 갈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왕세매? 네, 왕세매요. 아, 신났겠는데? 아, 드디어 왕세매를 보겠네요. 왕세매 얼굴 좀 보자. 와우. 와우. 지금 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측정당하고 있는 이 새가 왕새입니다. 킹새.
옛날에 이 왕새매에 대해 알려진 게 별로 없었을 때는 우리나라를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새로 분류를 했었는데 한 10년 전쯤부터 왕새매들이 우리나라에도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기르는 게 상당수가 발견되면서 여름철새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로 울창한 산림 속에서 서식을 하고 청설모, 뱀, 개구리, 조그만 동물들을 잡아먹는 숲속의 포식자입니다. 위치 추적기인가요? 네, GPS 추적 장치이고요. 백팩 하나 쓰라고 가방 매는 것처럼 어깨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어깨 위에 확실히 올라갈 수 있게 목뼈가 어디 이게 날개 뼈 상한 걸 위로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오래 연습해야 돼요. 다는 거를. 조금만 쪼여도 산한테 안 좋을 거고 느슨하면 풀리고. 나중에 약간 살찔 것까지 감안해서. 살찔 것까지. 이게 그냥 끈이 아니고 네. 플라스틱으로 된 재료 중에서 가장 마찰이 적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미끄러져서 이런 새 몸에 닿았을 때 마찰로 어떤 상처가 나거나 이러지 않게 해서 이 재질을 써요. 생각보다 엄청 세세하게 다 신경 쓰셔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뭐 이런 하다못해 이런 거가 어느 방향으로 눌리는지도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편편하게 눌려야지 몸에 닿았을 때 안 불편하니까. 그럼 만약에 이 친구가 죽으면 그 위치가 한 군데에 멈추잖아요. 네. 그럼 그걸 이제 다시 회수하러 가기도 하나요? 작년에 제가 일본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아 이거 회수하러? 네. 물금배새매한테 작년에 추적기 부착한 거 하나가 일본 어느 작은 섬에 이동하다가 네. 이제 지쳐서 죽어가지고 네. 아이고야. 가서 겨우 찾았습니다. 못 찾을 뻔하다가 많이 아픈가요? 안 짧아서 조금 아파. 한번 파닥파닥 해보자. 이거 날개를 잘 자기가 자기 멋대로 피는지 테스트 한 거죠? 네. 날개새. 얘는 무는 건 잘하네. 약간 포기했어라는 걸 자기가 잡혀 있다는 인식이.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 날개를 하는데. 삶의 의욕을 포기. You can do this very fast. Oh yeah. 빨리 해야 되는구나. 잘하네. 내가 엄청 나이트털 같은 게 잡혀 있으면은 고양이가 이렇게 옷 입으면 고장 나는 것처럼 얘네들도 자기가 잡혀 있다고 생각해서 날개를 이렇게 다 털 같은 게 안 잡혀 있게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지금은 일단 달았으니까. 오 잘생겼어. 아이고 얘가 좀 무네. 무는 거 처음 보는데 왕새미. 이제 얘 위치가 실시간으로 뜨는 건가? 실시간은 하진 아니고 며칠에 한 번씩 밖에 놓을 수 있어요. 다 나오겠다. 네, 찍었습니다. 이제 그럼 풀어주러 가겠습니다. 여기가 포획 장소인가요? 네, 여기서. 어우, 잘 가네. Bye bye. He's saying something. Yeah. Maybe insult. I think he's not happy. 따라보니까 띵호마라고 하더라고. 아, 띵호와? 띵호와? 저희 오늘은 어느 쪽으로 가죠? 저희는 그 최대한 개체들이 있는 곳,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협조적인 개체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멈추면 안 되고 지나갔다가 다시 와야 될 것 같은데 뒤로. 원래 이쪽에 어제 앉았는 걸 봤는데 오늘은 더 가까이 앉았네요. 아직 그대로 있어. 네. 이제 멀리서 지켜보면 되는 거죠? 네네. 이렇게 체크인이야? 좋다 좋다. 6,700m 되려나요? 거리가 이 정도?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전기줄에 뭐가 앉아있고 전봇대에 있던 친구가 사라졌는데. 어? 살았어? 네. 와, 이거 도구예요? 네, 메피드기. 아, 놀래라. 불금배샘이잖아요. 도구가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불금배샘. 어? 불금배샘 맞아요? 네, 불금배샘인데. 네? 요즘 2년생이었어요, 2년생. 다시 와? 땡큐. 여기 앞에 잠깐 오른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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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Let's go!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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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도 아 드디어 잡네 드디어 진짜 아 쉽지 않아 2년생이네요 2년생 2년생 특징이 뭐예요? 머리 쪽에도 보면은 지금 성조기 회색 성조기 또 여기 보이고 네. 여기 보면 유조기 장년기 아, 보이죠? 네.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도 Can you show the wing? Wait. 아 오케이 아 눈 가리면 좀 진정하니까 이게 어른 깃털 여기 어린 깃털 네네 그다음 얘랑 얘는 어른 깃 지금 보면 얘랑 얘는 먼저 자란 것 같고 얘는 아직 자라나고 있어서 아마 이 길까지 올 것 같아요. 오, 되게 순서도 이렇게 바뀌네요. 한 번만 바뀌고. 네네. Yes, baby. It's okay, it's okay. 아, 이런 하찮아. 그럼 가슴기 두 새끼가 나와있죠. 그러네. 아, 아유. It's okay. 저기 저기. 이렇게 빠르게 찍고 끝내죠. 막 헤드 클로즈업 또 이렇게 좀 최대한 당기고 찍어야 될 것 같아. 우리 각 눈이랑 눈 색깔 되게 밝네. 확실히 어린애가 더 밝은 게 맞네. 여기 제 오른쪽 여기 보면 중앙 끝이 제일 많이 따라 있네요. 그래서 중앙부터 먼저 몰팅을 하나 봐. 까라. 응. He's very angry. 여기서 다시 오면 포획해 가지고 3년생 진짜 어떻게 되는지 보면 좋겠다. 뭔가 그 학문적인 호기심도 되게 많으시네. 궁금증. 제 영상 보고 새에 관심 갖거나 조류학자가 되고 싶다는 애들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아, 어린 친구들. 네. 그런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야, 먼저 이 길을 걷고 있는 선배로서. 그냥 좋아하는 거면은 저는 솔직히 그냥 취미 생활로 남겨두라고 하고 싶어요. 이게 연구를 하는 거는 또 완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새가 좋다, 사진 찍는 거 좋다, 그냥 보는 거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나는 약간 저 새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런 식의 연구적인 호기심, 연구 질문 같은 게 막 계속 떠오르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냥 좋다 정도면은 저는 취미생활로 하는 걸 더 추천합니다. 뭔가 연구를 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다는 걸 많이 느껴서 하면서 우리 이제 생태 분야 같은 경우에는 논문 쓰는 거랑 별개로 필드워크에 써야 되는 시간이 되게 많으니까 데이터도 막 몇 년치 쌓아야 되고 이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생각이 약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반인들은 쉽게 경험해볼 수 없는 좀 특별한 활동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새를 잡아서 보고 하는 거는 이제 연구자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사실 저는 연구실 생활하면서 그냥 필드 나가는 게 전 제일 좋았어요. 직접 새를 보고 만지고 조사하는 게 제일 좋기도 하고 또 연구실에 있다 보면은 내가 하는 분류꾼이 아니더라도 다른 새 조사하는 것도 따라가 볼 수 있으니까 바다새도 보고 산새도 보고 맹금도 보고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게 되게 좋았어요. 천직을 잘 찾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도 뭔가 잘 어울린다고 하고 일단 재밌으니까 재밌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안 좋아하고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솔직히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추적기 단해가 나중에 그쪽으로 내려가는 경로가 이제 쭉 찍히거든요. 추적기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잘 들어오고 있는 거 보면은 되게 뿌듯하고 기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성취감도 있고? 네네 성취감도 있고 작년에 달았던 개체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 있는 모습 보이고 하면은 그것도 되게 새롭고 좋더라고요. 올해 난 개체들 내년에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번 일정은 그냥 맹금이 포획 한다길래 재밌겠네 하고 별 생각 없이 왔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이 새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분들의 삶이 어떤지 이런 걸 옆에서 조금 지켜볼 수 있었던 게 그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 채널을 보고 조류학자를 꿈꾸는 어린 친구들이 조금 이제 생겼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영상이 진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